주요 뉴스입니다. 공주시가 어르신 놀이터 놀이기구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 희망나눔 캠페인 집중모금 순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충남 최초 권역형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이 개소됐습니다. 제106차 정례 브리핑에는 2021년 국토비 예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등 다채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코와 입을 모두 다 가리는 바른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공주시가 최초로 실시하는 충남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금성동 미나리 공원에 조성 중인 어르신 놀이터 시연 행사를 지난 9일 개최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에는 재미있는 재단에서 기증한 어르신 맞춤형 놀이기구 제품 14종이 설치됐으며 공주시는 준공에 앞서 놀이기구 제품의 기능과 효과를 살펴보는 시연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정섭 시장, 전대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반 체육시설과 달리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과 균형감각에 중점을 둔 기구들로 전문 강사 지도하에 어르신들이 직접 시연해보고 향후 놀이기구 활성화 계획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공주시는 어르신 놀이터가 완공되면 전문 강사를 배치할 뿐 아니라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 활동의 중요성과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남도 어르신 놀이터 조성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운동기구와 조격장, 춘수정 건물 리모델링 등을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주시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성금순회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 나눔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주식회사 태산종합건설에서 2천만 원, 솔브레인 나눔재단에서 1,500만 원, 사계절 영농법인에서 1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단체 및 시민들이 성금 모금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공주시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기부천사 시민, 독지가, 기업 등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충남 최초 권역형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유구읍 성남 1, 2 경로당 2층에 자리 잡은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은 유구읍 사곡면, 신풍면을 아우르는 충남 최초 권역형 거점센터인데요. 특히 유구읍의 경우 농업 및 생산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1, 2호점과 달리 주말 특화 운영을 통해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아동 중심의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주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 간 업무협약으로 추진되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지원 사업에 공모했으며 지난 6월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106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주시가 지난 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준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유흥시설 5종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4시부터 이길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은 22시부터 이길 5시까지 운영 중단됩니다. 식당 및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밤 10시 이후부터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종교활동 또한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되는데요. 공주시는 방역수칙과 준수사항이 시설마다 다르고 관내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한 확진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인 생활 방역 수칙 협조를 꼭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공주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일상생활 속 감염차단 방안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는데요. 공주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로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2,9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디지털 뉴딜은 ICT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주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시행되며 그린 뉴딜은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등 녹색 친화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실업 불안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 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 중심의 실생활 밀착형 정보와 교육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맞춤형 인재 양성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353억 원 증가한 7,414억 원을 확보하여 주요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룡산 국립공원 갑사지구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제2금강교 건설,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이 있습니다. 공주시는 그간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공주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현안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2021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9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공주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와 소득 보전 등 노인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 가능한 시장형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신청 방법은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공주시니어클럽 등 6개 노인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신성당건에서 경리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라톤코리아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웅진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찾습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